외국인과 기관은 머니로드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.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드리는데요.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의 이현상 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자, 제한적인 수급 상황에서요. 그래도 수급이 좀 붙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외국인들 기관들 어떤 종목군들 오늘 사들이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죠.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부터 좀 보겠습니다. LG전자, SK이노베이션, 삼성생명, 뭐 한진해운 이러한 종목군들인데요.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옵티머스지, 이 후속자 옵티머스지 프로가 1분기 내에 이제 출시가 될 것이다. 그래서 이런 기대감에서 좀 매수가 좀 붙는 것 같고요.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오늘 정유주들 흐름이 좀 전반적으로 좀 괜찮거든요. 그래서 그동안에 매도가 좀 상당 부분 좀 많았었는데 오늘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GS 같은 종목군들 좀 반전이 좀 나오고 있다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외국인들 순매도하는 종목들 보니까요. 뭐 역시 전기전자 쪽에 집중이 좀 되어 있는데요. 삼성전자, 또 삼성전기, 또 한국전력 같은 종목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한국전력은 뭐 차익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크게 주가가 크게 휘둘리지는 않을 것 같다.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요. 기관 쪽 한번 보도록 할까요?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과 동반 매수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이제 겹치는 종목군들이 좀 많습니다. SK이노베이션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. LG전자, 뭐 한진해운 같은 종목은 역시 외국인들과 동반해서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코스닥 쪽에서는 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LED 종목군들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좋고 기관 매수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. 루멘스, 서울반도체 이런 종목군들. 자, 이 중에서는요. 한진해운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래 들어서 사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해운주들 주가 흐름이 뭐 상당히 좀 좋지 않았는데 역시 12월 들어서는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입니다. 운임이 좀 올랐죠, 지난달에. 그런데 이제 이번 달 들어서도 지난달에 이어서 이 컨테이너 운임이 다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. 이 부분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미국의 주택 지표도 좀 개선이 좀 되고 있고요. 미국 다우 운송지수 같은 경우에는 5,700선에 좀 육박하면서 신고가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황 개선 신호가 좀 나타나고 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물동량이 좀 많이 늘어나주고 그래서 올 상반기에 뭐 한진해운, 해운주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. 특히 이 상반기 경기 회복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.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해운업황 개선 신호는 한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. 운임이 오르든 또 하나는 선사가 이 관련 이 배를 많이 수주를 발주를 하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만 선사도 한 14,000톤급을 해서 컨테이너선 한 5척을 현대중공업이 이제 수주를 했잖아요. 그래서 운임도 오르고 있고 또 이런 이 호텔에서는 발주도 좀 이어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업황이 좀 개선되는 그런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. 최근에 이제 13,000원 선까지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그런데 이에 앞서서 수급 동향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기관들은 최근에 12월 들어서 뭐 꾸준하게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. 연기금도 꾸준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보다는 뭐 기관 쪽 수급이 좀 호전이 좀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와주고 있는데요. 지금은 좀 눌림목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13,000원 안착 시도가 좀 나올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대략 한 14,000원 수준까지도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. 자,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어떤 종목을 꾸준하게 좀 매집을 하고 있는지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외국인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사실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국내 시장에서 매수를 좀 강하게 이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수 종목군들도 특히 매집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. 오늘 한번 보면 대덕 GDS 같은 종목이 좀 잡히고 있고요. 그 다음에 GS, 현대, 그린푸드, 뭐 서울반도체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있는데요.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압축을 해보면 대덕 GDS 최근 4거래일 중에서 3거래일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. 현대, 그린푸드 이 종목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최근 10거래일 매수가 좀 꾸준하게 좀 듣고 있습니다.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정유주 쪽에서는 GS 10거래일 중에서 9거래일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요.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과 마찬가지로 오늘 좀 상승 반전을 좀 시도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CJ 헬로 비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이 중에서는 대덕 GDS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. 그동안에 이제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왔다라기보다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변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지난 주말에는 연기금 매수도 좀 상당 부분 좀 많이 유입이 되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
4분기 실적도 사실은 일회성 비용이 좀 있어서 그렇지 이 실질적으로 4분기 실적도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상승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역시 이제 이 고화소 카메라 모듈 탑재가 유리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죠. 스마트 기기에 그러다 보니까 동사의 그 리지드 플렉스블 PCB 이 수요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다. 여기에 갤럭시 S4 이 부품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상대적인 수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요, 최근 들어서 대략 한 1개월 반 정도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이 구간대에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 과정을 좀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. 뭐 이런 종목을 접근하는 방법은 오늘은 단기적으로 이전 저항대를 좀 돌파해주고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돌파 이후에는 한 차례 좀 눌림목이 좀 만들어지거든요. 그래서 그 구간을 뭐 매수 포인트로 한번 잡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기관들은 또 어떤 종목군들 좀 매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. 그중에서 상승률 상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쌍용양해 같은 종목도 좀 있고요. 한솔 테크닉스, 그다음에 바이오톡스텍도 뭐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었고요. 그다음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종목. 그래서 이 종목군들 중에서 좀 압축해서 좀 볼 만한 종목은요. 더존 비존, 최근 6거래일 연속해서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. 한진 해운, 그 다음에 CJENM,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도 주가는 최근에 좀 하락세를 좀 보여줬지만 뭐 기간 매수는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는 쪽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하나 투어, 뭐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. 자, 이 시간에는 하나 투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나 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중국 춘절 연휴 앞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관련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도 좀 있을 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내국인 출국자 수 좀 늘어나겠죠. 그리고 해외 관광객도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전체적으로 그 지난 4분기 실적도 전반적으로 좀 괜찮았습니다. 매출이 한 649억,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32% 정도 늘어났고요. 영업이익도 한 82억 정도,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00% 이상 급증을 했는데요. 사실 올해 전망은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실적 이 호전 추세는 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하나투어나 뭐 모두투어 같은 이런 여행주들이 최근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박스권 이렇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느 정도 힘을 좀 모아 낫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박스권 돌파 시도도 한번 좀 나아줄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최근 들어서 하나투어의 이 수급 동향을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. 뭐 기관들이나 뭐 연기금이나 뭐 최근에 이제 투신권이 오히려 좀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뭐 단기적인 일단 매수가 좀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이 가격대도 대략적으로 1월 한 달 동안 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6만 원에서 대략 한 6만 4천 원 수준이라고 봤을 때는 이전 고점대가 대략 한 6만 9천 원대고요. 그래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전고점 돌파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의 이현상 부장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 가는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